조선일보 김준입니다. 미중 갈등 관련해서 뭐 실용주의 외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yes or no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대통령 되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 중에 누구를 먼저 더 만나실 생각이신지. yes or no, ox. 저는 국가 경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누군가가 선택을 요구할 때는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자신들한테 이익될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선택당하는 사람은 이익이 아닌 경우가 많죠. 미국 입장에서는 또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한 하나의 의제 대상일 뿐이지만 이 한반도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8천만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는 당장 닥친 현실의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그 선택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둘 다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어느 한쪽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주의입니다. 그럼 실용주의의 기준은 뭐냐? 바로 국익이고 국익은 뭐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발전이죠. 한반도 정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수백만이 사망하고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종합국력 6, 7위 이렇게 평가될 정도인데 세계가 우리의 문화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과거처럼 위축될 필요가 없다. 소심해질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택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